MS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 그리고 뭐 위생 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저희가 면역력 강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. 벌써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. 여러분의 그 면역력 강화하기 위한 음식 바로 무엇이냐?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.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? 이게 뭐냐? 팥죽, 팥죽. 사실 이게 그 빨간색이 우리 작가님이 써준 걸 보니까 팥의 붉은색이 양기를 뜻해서 음기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. 이게 나쁜 거 이게 뭐지? 음기를 쫓는 게 좋은 거야 이게? 야 너 장가도 안 갔잖아. 야 너 음기를 이거 먹으면 음기 다 쫓아라 그러면. 면역력 증진에 좋은 비타민 B1, 혈액 건강에 좋은 사포닌 성분에 혈액 건강. 진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전부 혈액 얘기입니다 여러분. 남성 건강 다 혈액 얘기, 다 혈액 얘기예요. 자, 팥은 제가 250g을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좀 져줘야죠.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에 불렸다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하시는 분이 있었더니 그거 따라 했어요. 어차피 따라 하는 건데 좀 편한 거 따라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이제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이 물을 버려요. 그 팥의 아린 맛을 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솔직히 모르겠어요. 팥의 아린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뜨거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체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짜시더라고요. 그 외에 다른 분들 보면 그냥 블렌더로 갑니다. 그냥 팥죽엔 하나 딱 좋아 이거. 너무 이게 그 넓어서 튀기도 하거든요. 이거 좁아가지고 그럴 염려가 없어요. 자 그럼 이렇게 팥이 끓는 동안에 새로운 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인절미와 새알. 찹쌀을 100g만 반죽을 해야죠. 소비 익반죽. 이 제가 요 이 젓가락을 아니 포크를 가져온 이유가 또 다른 유튜브 분을 봤는데 요거 젓는 데는 이 요게 좋다고 그래서.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? 이게 찹쌀을 끓는데 아 이거 콩가루를 산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다시. 팥죽엔 반합이냐? 지금부터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익히냐? 어떻게 익히겠습니까? 그렇죠. 이겁니다. 그렇죠. 이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20분? 야, 25분? 이거 한번 놔둬보죠, 뭐. 단팥죽과 얽힌, 뭐, 막걸리, 단팥죽과 얽힌, 제 개인적인 어떤, 뭐, 경험이라든가, 뭐, 또 여행에 가서 뭐 경험이라든가, 뭐, 게임을 중계하는데, 어떤 뭐, 저의 팬이 이렇게 단팥죽을 갖고 오셨다든가, 이런, 저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단팥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가 사실은 그 초창, 그 첫, 우리 그 야외에 나가서 이 죽을 제가 이렇게 후춧가루를 막 갈고, 진짜 이갈리게 막 굽거든요? 근데 반응이 제일 안 좋았어요. 진짜 열심히 알아가지고 열심히 이거 그 아이디어도 제가 냈어요.
제가 불쌍하다 느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, 알림, 알람 그리고 구독 플러스 죽점 봐주시면 진짜 열심히 파츠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뜨거. 세안 그리고 인절미. 낙하 입수 준비 입수 소금장 넣고 깊이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깊이가 예뻐야 되는데 뭐 나름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. 정말 이게 팥죽인가 위에 좋은 게 많이 들어갔어요. 인절미도 넣고 잣도 넣고 호감까지. 아, 거의 진짜, 예.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인 그런 팥죽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된데. 나이스. 아주 건강한 맛이지? 네, 건강한 맛. 인절미도 인절미 맛이나. 진짜?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. 아 그래 그냥 아까 내가 대충 막 했잖아요. 근데. 이거 진짜 맛있다. 인절미가 인절미 맛이나 이게 대박 아니야 이거?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 강화 시리즈 1탄 이제 팥죽을 했습니다. 시리즈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탄 팥죽을 함께 했습니다. 오늘 팥죽 함께 하신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 때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